안녕하세요.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를 불렀던 디오지 가수 이규욱입니다. 제가 그 보이스코리아 백은석이 신데렐라를 불렀던 백은석이 그 지목을 당해서 이렇게 아이스버킷 챌린지 바톤을 이어받게 됐는데요. 제가 이렇게 얼음을 새로 산 냉장고에서 준비를 했어요. 이 많은 얼음을 가지고 제가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테니까 저희 그 루게리병 환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과 에너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장소를 한번 이동해 볼까요? 저는 진짜로 그분들에게 좀 희망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많은 얼음을 제가 얼렸고요. 제가 준비한 이 바켓에 이 많은 얼음을 한꺼번에 진짜로 넣었습니다. 이렇게 일단 그러면 제가 이 바켓으로 머리에 진짜 좀 뒤집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지목을 할 차례인데요. 저는 평소 좀 알고 지냈던 장범준 씨 있잖아요. 버스커버스커의 장범준 씨를 첫 번째로 지목을 할 거고요. 두 번째로는 벤씨라고, 베베민용의 벤씨라고 해서 벤씨를 좀 지목을 할 생각이고요. 세 번째로는 포맨의 그 원주라고 있습니다. 네, 전라북도 정읍 출신 고향 동생인 원주를 제가 지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그 장범준 그리고 벤 그리고 포맨의 원주 이렇게 세 명을 지목하도록 하고 이렇게 세 명을 지목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좀 도와주세요. 야, 도와줘. 도와주세요. 도와드려야지. 이렇게 무릎을 꿇고 진짜로 그걸 느끼는 마음에서 평소 재밌는 음악은 하지만 진짜로 좀 그분들에게 힘과 응원이 됐으면 하는 마음과 좀 그거를 여름을 뒤집어 써서 화이팅!